자, 여기 이것도 계곡이 굉장히 깊지요. 아, 딱 길 한마다에. 여기 일반 승용차 도로 곳이 못 되는 그런 아주 그 험지입니다, 험지. 아, 제 차도, 아, 개워왔네. 울진에도 이런 곳이 있었다. 이야, 여기 단풍 봐봐. 멋있다. 와, 단풍 멋있네. 아, 좋다. 이야. 여기는 길이. 길이 길이 아니고 이건 소방도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뭐 집도 들도 안 왔고 첩자 산중인데. 길이 있겠네. 일단 내가 보는 게. 아이고야. 나중에 못 나면 어떡해. 이렇게. 아유, 이렇게 그만 때 갔다, 이제.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이거 나중에 밖으로 해서 내, 나와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 지금 아래에는 지금 천리 낭떠러집니다. 아이고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나갈 일이 꿈만 같아. 길도 없다, 무시 이런 데. 자, 이곳 울진 산골 로지에도 보면은 만산 홍엽입니다. 이야, 접자산중 외딴 곳에 이렇게 하련민에 살았던 그 빈집입니다. 그래도 하련민들이 살았던 이런 빈집도 보면 원형이 그대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딱 이렇게 숲속 골짜기에 이렇게 이런 하련민이 살았던 이런 빈집이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을 줄이야. 한번 보십시오. 첩자산중 오지입니다. 여기가 지나가는 바람만 이렇게 휑하니 이렇게 나그네처럼 불어올 듯 이렇게 아무도 인기척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위에는 그래도 이렇게 양철을 이렇게 덧대놓고 있으네요. 백은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흑백이고 흑백이면서 요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렇게 또,
좀 이 기초 양식이 좀 특이하다, 그죠? 이 보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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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그럼 기초 방식이 좀 얘는 그 화재민들 살았던 그런 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아 이게 굴뚝이고요. 아 정말 보기 드문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다름이 같기도 하고 그 옛날 집신도 있고. 아 여기가 울타리 한번 보십시오. 야 정말 그 옛날 우리가 그 진짜 시골 그 오두막 집에 살 때 보면 이런 그 울타리 보면은 아 정말 정겹죠. 그 화재민들이 살았던 이 여기 이곳 빈집에는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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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부엌인데 그 옛날 정지입니다. 보면은 여기 저기 나름대로 저기 돼 있었구나. 이게 지금 가마솥도 녹이 꽉 쓸어 있고요. 금복주 수수병도 있고. 아이고야. 신랍니다. 방암 구경합니다. 방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흙벽으로 되어 있네요. 흙벽으로 되어 있고, 전장에는 저렇게 아주 크게 통나무로서 저렇게 되어 있네요. 다 이렇게 전부 다 흙벽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그, 한겨울 되면 추워서 우풍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여기. 보면은. 전부 이런 흙벽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산골 오지가면 다 거의 다 집이 이렇습니다만은 여기는 더 이렇게 심하겠네 추위가요. 그 옛날 그 우리 하주민들께서 사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나가시고 없는 집을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여기서 보존 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곳 울진군에서 보존을 관리를 하고 계신 듯 하기도 하고요. 이 가을에 이런 첩트 산중 오지 이런 빈집도 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울진
이렇게 첩두산중오지에 이런 그 화주민이 사셨던 그런 빈집 하나 보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기를 즉토마 바라겠습니다. 편한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